감정을 빼고 그 다음에 거칠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매너 있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에게 항의하고 의사 표현하고 그럴 때에 그때 이메일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내가 매너와 예의를 갖추면 내가 그 이야기가 잘 전달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언론에 대해서, 특히 언론 중에서 신문 기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언론이 대중과 독자보다 좀 위에 있다. 언론이 군림한다. 언론이 지배한다. 또 언론이 다스린다. 뭐 언론이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론 앞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언론의 눈치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된다.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 이런 생각은요, 언론에 의해서 길들여진 생각입니다. 자, 왜냐하면 언론은 말하자면 대중이, 국민이 우리가 돈을 주고 소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손님은 왕이다 라는 이런 말처럼 대중이, 즉 우리가 오히려 이제 언론을 감시하고 언론의 의견 제시를 하는, 조절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언론은 감시 대상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듣고 또 신문을 읽고 또 신문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언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신문 방송 다 포함되는데 특히 이제 신문 기사로 국한시켰다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면 신문 기사는 감시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신문 기사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읽으면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순간 감시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내가 보면서 이거 틀렸다 싶으면 순간 감시 기능을 발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그래서 언론의 위치, 특히 신문 기사의 위치는 독자 아래 있다 라는 것인데요, 뭐 과거에 또 옛날에는 이제 민의가 발전하지 않고 또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수준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또 신문이 처음 들어오고 신문 기사가 또 나름 유익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신문 기사가 위에 있고 독자나 대중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의식구조 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뭐 많았는데요. 이제는 신문 기사, 신문의 위치, 언론의 위치, 신문 기사의 위치는 독자 아래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동적으로 신문 기사를 향해서, 기자를 향해서 또 의견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언론, 특히 신문 기사, 그러니까 기사가 뭐 듣고 말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기자라고 해야 될 텐데요. 신문 기자는 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되고요. 신문 기자는 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무,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쓰고 팩트 중심의 기사를 올리는데 그 중에 사실과 또는 팩트가 틀렸을 경우 이거 틀렸다, 아니다, 잘못됐다, 바꿔달라 라고 했을 때 팩트 중심의 기자는 그 기사 내용을 또 기사 제목을 제대로 올리거나 조정하거나 또 앞으로 잘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언론, 특히 기자는 독자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독자 아래에 있다, 독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회, 국가, 세상의 이야기들을 팩트를 가지고 이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이야기, 어떤 사건, 그것이 잘못됐을 때 내가 취재를 잘못했구나,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중이나 독자가 알려줬을 때 아 맞아, 그 원래 이런 사건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잘못 전달했는데 이 이야기, 이 사건을 제대로 전달해 주니까 내가 좀 부분적으로 잘못 알았던 것을 수정해 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사건, 스토리,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뭐냐면 바로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는 독자 아래에 있다, 위치가 독자의 아래다, 대중의 아래다, 이런 의식구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의사 표현. 의사 표현은 뭐냐면, 아, 이런 부분에 좀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뭐 기자 그 이메일을 통해서 해도 되고, 또는 어떤 별도의 어떤 특별한 채널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또 심의위원회 같은 데 하는 것이고, 다양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의사 표현을 넘어서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틀리고 너무 고집부리고 그러면 항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건전하게 방향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라는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너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매너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올바른 이야기도 들리지 않죠.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화를 내면서 올바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감정을 먼저 받아요. 그러면 감정만을 딱 받으면 올바른 이야기가 차단돼 버립니다. 이건 모든 심리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사와 관련된 기자에게 의견 제시하고 항의 표시하고 또 방향을 제언할 때 항상 좋은 매너를 가져야 되죠. 좋은 매너. 즉, 좋은 매너라는 말은 거꾸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표시하지 않는 겁니다. 즉,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 댓글 달 때도 보면 가끔씩 너무 무례하고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의견이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어떤 분 의견이 들어올까요? 예를 들어서 제 방송을 잘 보고 있고 또 저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정을 빼고 그 다음에 거칠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매너 있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에게 항의하고 의사 표현하고 그럴 때에 그때 이메일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내가 매너와 예의를 갖추면 내가 그 이야기가 잘 전달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을 끓일 때에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된장찌개가 없는 된장찌개 상상할 수 없죠. 마치 불고기를 내가 양념을 재워가지고 맛있게 먹는다 그러면 양념이 없는 불고기 상상할 수 없죠. 마치 그것처럼 기자에게 의견 제시하고 방향 제시하고 항의를 하고 그럴 때 기자가 잘 먹게 만들 수 있는 양념은요 매너예요. 매너, 예의. 그래서 매너, 예의, 품성을 갖춰서 말을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럴 때 언론은 감시 대상인 그 기사를 잘 감시할 수 있는 게 효과적으로 감시가 되죠. 또 그럴 때 기사의 위치가 독자 아래에 있는데 내가 독자로서 또는 대중으로서 사람으로서 기사를 잘 안내할 수 있는 나의 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또 그럴 때 기사를 쓴 기자는 바로 나의 의견, 즉 독자의 의견을 또 경청하게 되고 또 수용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정을 빼고 그 다음에 거칠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매너 있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에게 항의하고 의사 표현하고 그럴 때에 그때 이메일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내가 매너와 예의를 갖추면 내가 그 이야기가 잘 전달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